아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그 부산 장중 복싱 체육관 관장 박용입니다. 오늘은 복싱 컨비네이션 1-2 보디 때리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1-2 보디는 이 보기에는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이것을 실전에서 치기란 굉장히 어려운 기술입니다. 이것이 이 1-2 보디를 실전에 치다가 상대의 레프트 훅에 맞고 떨어지는 선수를 많이 봤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이 1-2 보디를 칠 적에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쳐야 된다는 것입니다.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상대에게 레프트 훅을 맞지 않고 1-2 보디를 때릴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1-2 보디를 때릴 적에는 내가 이 45도 자세에서 내가 1-2를 칠 적에 이미 내가 배를 때릴 수 있는 자세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겁니다. 그 만들어주는 것은 내가 1-2를 칠 적에 내가 몸을 숙이면서 이미 배를 때릴 수 있는 이 자세를 만들어줘야지만이 내가 이 배를 쉽게 때릴 수가 있습니다. 막! 이렇게. 그리고 이 1-2 보디를 잘못 치다가 상대에게 그 레프트 훅을 맞는 경우는 내가 1-2를 들고 들은 상태에서 중심 숙이지 않고 들은 상태에서 1-2를 때리다가 내가 이 배를 때릴 경우에는 내 중심의 밸런스가 뒤로 무너지기 때문에 상대에게 레프트 훅이 맞고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리고 몸을 더 디비면 안 돼요. 1-2 보디를 치지. 그러면 상대에게 레프트 훅이 바로 맞고 바로 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. 그래서 이 1-2 보디를 칠 적에는 굉장히 쉽지만 내가 1-2를 중심을 잡고 1-2를 때리는데 내가 이 중심을 어디로 둬야 되는가 하면은 내가 이 뒤쪽으로 이렇게 두면 안 돼. 이 앞으로 45도 방향 쪽으로 팍 이렇게 때려. 이렇게 중심이 팍 이렇게 이쪽으로 줘야 돼. 중심을 뒤로 가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주면 내가 무너져 밸런스가. 그래서 상대에게 랩도 못 맞고 떨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. 항상 1-2 보디 자세 때가 1-2 보디 이 자세를 만들어주고 때릴 적에 중심을 뒤로 가는 것이 아니고 이 앞으로 가야 돼요. 빡! 이렇게. 이렇게. 중심. 빡! 빡! 이렇게. 지금부터 그 샌드백으로 1-2 보디 치는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1-2를 칠 적에 이미 내 자세를 숙이면서 1-2 칠 수 있는 이 자세를 만들어줘야 됩니다. 이 자세를. 빵빵빵 이렇게 치는 것이 아니고 내 몸을 1-2 자세를 갖다 상대인데 랩독을 맞지 않게 숙인 다음에 배를 때려줘야 됩니다. 이게. 근데 중심은 1-2 치면서 디비지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. 이게. 중심 어디로? 저 45도 방향으로 앞으로 때려줘야 된다는 겁니다. 1-2. 그래야 이 중심이 내가 잡힙니다. 이렇게. 그런 다음에 레프트든 라이트 훅이든 다음 공격이 된다는 거죠.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1-2 칠 적에 1-2 보디를 칠 수 있는 자세를 만들어주라. 그리고 그 중심은 내가 이 45도 방향 이쪽으로 자세를 중심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죠. 디비지면은 안 된다. 이것을 열심히 연습하면은 상대에게 랩톡을 맞지 않고 상대에게 랩톡 보디를 때려가지고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. 다음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